뮤직온 TV 가온 파스 고니치와 아이스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니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추위와 전쟁을 치르는 기분인데요. 아, 정말 아침이면 이불 속에서 진짜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겨울이 너무너무 싫어요. 저도 정말 사실 겨울을 너무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이 추운 칼바람 끝에 장사가 없다. 맞아요. 여기서 밖에 나가기 사실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이제 Let it go 얼음 왕국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이게 너무 추워.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해. 막 여름인지 맞아요. 겨울인지 얼음 왕국인지 여름 왕국인지. 이럴 때일수록 또 춥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나만의 추위 이기는 방법들이 좀 하나씩 있잖아요, 우리가.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엄청나게 네. 또 굉장한 방법이 또 있어요. 뭐 어떤 건데요? 제 다리를 주목해 주세요. 네. 오, 뭐야? 오. 역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니야. 아, 역시! 아, 안 보였어요? 에이스 춤심 추남!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이렇게 네.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네, 아~ 여러분들도 제 다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걸로 보이셨다면 너무 빨라서 아마 눈이 못 따라왔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네, 겨울에도 이렇게 몸에서 열이 좋아요, 나가지고 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확실히 열을 낸 데는 댄스만큼 그냥 차가운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마이 플레이리스트를 이 댄스를 부르는 노래 이 후끈후끈 열이 나게 하는 K-POP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화상을 입을 정도로 핫한 노래 이 노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그 노래요? 뭔지 알죠? 하나, 둘, 셋! 파이어! 싹 다 불태워라! 와와와우! 예스! 방탄소년단이 부릅니다. 물 차오르는 유치장이 믿음이 마셔! 뮤직온 TV 가온 파스! 예. 네, 이번 코너는 K-POP 스타들이 자신들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뮤직비디오에 대한 감상평을 직접 들려주는 코너로 바로 셀프 리액션입니다. 와우! 자, 여러분, 오늘 셀프 리액션의 주인공은 데뷔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아 따끈따끈한 신인 보이그룹인데요. 와우. 이분들 앞에 붙는 아주 임팩트 강한 수식어가 있죠, 사실. 네, 바로 괴물 퍼포먼스도요. 와. 누군지 감이 오셨나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이름 에이티즈입니다. 남자들이 들려주는 해적왕 뮤직비디오의 뒷이야기가 아주 재밌다고 하는데요, 사실. 셀프 리액션의 오늘의 주인공, 에이티즈. 데데키데 쿠다사이! 둘, 셋! 에이티즈 원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해적왕 퍼포먼스 버전 뮤직비디오를 감상하러 왔어요. 이게 어디서 찍은 거죠? 모로코요. 이제 모로코가 민이 형 모로코가 어디 있는 거지? 아프리카. 맞아요. 저희 아프리카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갑자기 파프리카 먹고 싶어요. 잠깐만. 잠깐만. 근데 해적왕 뮤직비디오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뮤직비디오 찍는 거예요? 그래, 해적은 아프리카에서 시작하는 건가? 그럼 모로코야지. 모로코란 나라도 아프리카 중에도 북쪽에 있는 나라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입헌 군주제가 아직 있는 왕이에요. 좀 설명하셨나 봐요? 뭐 네 생각 아니야? 아니, 섹시하다 못해 뇌까지 섹시해진 거야 이제? 오케이,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독합니다. 네, 야, 인트로 깜짝 놀랍니다. 예, 진짜 멋있어요. 여상! 이 형폭이 눈이 추웠잖아요. 맞아요. 진짜 추웠어요. 야, 이게 또 상반대 따뜻한 데 나온다. 와, 이거 진짜 힘들었어요. 왜 쌍벽 걸리지 않았어요? 아, 배경 봐.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진짜 무거웠어요, 발이. 저거 유영이 형이 알고 있는데 상상에서 꾸미는 너무 신기 같아서 그분께도 제 밑에 희귀 아님이라는 걸 넣어줘야 된다. 너무 희귀 아닙니다. 오, 잘생겼다. 지금 이 천하 뒤에 유일하게 발 잡고 있는 게 다 저희가 쪼개서 찍힌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얼마나 쳤는지 보시다면 바닥에 발 잡은 게 얼마나 대단한지 보시면 돼요. 이거 안 보면 또 저희가 짰잖아요. 초반에 민호 형 파트에서 저희가 훌륭한 이해할 님께서 짜주시고
가지고 그 유명 그 사라사라 비하인드 하는 게 있잖아요. 사라사라 비하인드. 아니 저희가 밟을 때마다 이게 알갱이가 가끔씩 밟히거든요. 속이더라고요. 아 그때 오줌으로 아팠어요. 아 맞아요. 아, 그냥 바닥이 딱딱해서. 그리고 또 스트레스 주는 느낌도 그다. 무게를 채워주고 가장 간단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때 엄청 놀았어. 마지막 붙여야죠. 해야죠. 붙여야죠. 민규 여기 타이밍 분들이 여기 진짜 멋있네. 맞아. 내 진짜 너무 재밌었어. 민규 진짜 아까 터미가 친 거 아니에요? 아 어쨌든 쳤어요. 아 진짜요? 쳐가지고 약간 혼나한 줄 알고 저는 지금 나오는 살 여기 제이처가 너무 멋있어요. 뭔가 늑대 소년이 항상 늑대 소년 나만 유일하게 못 쳐주고 있네. 아 맞죠. 리더 나왔다! 아 이게 진짜 불편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제 마지막 촬영이었잖아요. 저 2점 후렴에 이거 돌리는 경우 중에 진짜 배를 연상시켜보는 거잖아요. 키잖아요 이게. 집에서 깃발 날려주고 있어요. 표정 좋아. 표정 좋아. 사실 비하인드가 좀 한복이 이렇게 오르막길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춤추면서 계속 내려가면서 춤추고 저희가 마지막 날 이 찍은 날이 그나마 바닥이 흐르렀어요. 아 네. 아 또 수현이 나와라. 야. 제가 쫄타다가 자아를 카메라 분이라서 찾아주고 아이고 그쪽에서 쏴버려버렸어요. 오오오 머리 끼길 뻔했어요. 자 여기 이제 우영이가 선택됩니다. 일로와. 우영이 형이 이게 우리 옷을 세 번 바꿨는데 마지막은 총으로 뺀 뺀 아 멋있네. 뭐야 15초만 안 남지. 뒤에 우리 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봐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해수영왕 뮤직비디오를 또 퍼포먼스 버전 뮤직비디오를 또 봤고요. 여러분도 해수영왕 퍼포먼스 버전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 또 저희가 어떻게 춤을 추는지 한 명을 이렇게 보시면서 재밌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H였습니다. 둘, 셋, 에이 감사합니다. TV 컴온 박스! 네 여러분 이번 코너는 한국에서 즐겨하고 있는 게임들을 또 소개를 하면서 그 게임을 통해 저희 에이스 멤버들의 매력, 체력, 능력을 검증해보는 화제의 코너 에이스룸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순발력, 체력, 몸개그력, 댄스력 등등등 종합적으로 검증을 하는 잡기 3종 게임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잡기 3종 게임이요? 잡기? 먼저 탁구공 댄스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갑자기 허리가 오케이 그래서 한번 가보시죠. 바로 세팅 한번 해보시죠. 정찰이세요. 자 네 여러분 지금 무기를 장착하셨습니다. 네네 네. 이거 약간 제가 느낌인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시간 제한은 총 1분이고요. 1분이요? 네 이제 뮤직이 스타트가 되면 바로 그에 맞춰서 규칙에 맞게 네. 공을 빼내주시면 됩니다. 뮤직 스타트! 스탑 봤어. 오. 헤이자! 발자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해야 돼. 자! 진짜 안 빠진다. 우와. 어떻게 나왔어? 진짜. 야, 이거 정말. 대박이다, 근데 진짜. 이거 두 분 아직 안 해보셨죠? 네. 허벅지가 사라지는 마법이에요. 허벅지가. 사라져요. 근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상태? 아, 예,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해보시니까 소감이. 아, 저희 둘 같은 경우에는 그 네. 강철 다리 소유자로서 네. 네. 문제 없었어요. 손이 굉장히 차 보이시는데 지금?
지금 일단은 1등, 현재 1등. 1등. 준. 2등. 병관. 병관. 3등 와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인보컬 라인 두 분이서 이제 접전을 펼치시는데, 이번 게임에 임하는 각오 한번 말씀해주세요. 결과에 목숨 걸지 않고 저희는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아, 근데 뭐 이 게임이 일단 마지막 게임은 아니니까. 그렇죠. 뭐,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음악, 스타트. 열심히 뛰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네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아, 동훈 씨. 다리 아프다. 다리가 사라지네요. 없어지네요. 다리가 없어지는 거 같아요. 사라진다니까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 한번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첫 번째 라운드 각공 댄스 1등은 하나도 남지 와. 않은 준이 형, 그리고 와. 공동 2등 한 개씩 남은 동훈의 찬, 진짜 이변이 나와요. 그리고 3등은 두 개가 남았던 우리 병관이 형, 그리고 꼴 1등은 세 개가 남은 와우 형입니다. 와우. 자, 이제 두 번째 게임 가시죠. 네. 두 번째 게임은 메모지 떼기 게임인데요. 네. 네. 자기가 붙이면 안 되니까 각자 왼쪽 사람 거 붙여주게 하죠.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안면 근육만 이용해야 됩니다. 네. 시작. 와, 안 되죠? 이거 이마 절대 안 되는데? 지금 나 여기 양쪽 두 개 곱니다. 와, 하나도 못 떼줬어. 아니, 이마 안 돼. 야, 이거 무협 추가 이거. 걸창! 야! 아니야! 뉴턴, 도와줘! 1분이 지났어요. 뉴턴! 만유 인력의 법칙! 나 왜 안 놔주니? 바람 사용한다. 어, 바람이 안 들어가! 와, 맞다! 이 형 영악하다! 여기는 바람이 어떻게 나요? 바람이 안 가요,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건데. 이건 뭐 어떻게 돌려가지고 전술 이렇게. 지금 도대체 뭐야? 도대체 다 왔어, 다 왔어, 좀만 더. 안 왔어. 네? 이래도 안 돼. 됐다. 진짜 뭐 하시는 거야? 아, 나 뭐야? 나 천수 떼졌어? 어? 떼졌어, 떼졌어. 천수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 락스터야, 락스터. 아니, 운동권 할게. 오케이, 운동권 할게. 야, 근데 여기 들어서 그 얘기 했다. 바람도 안 들어가. 야, 나 여기 광대 빼고 붙였어, 근데. 네, 자, 두 번째 게임, 메모지 떼기. 네. 자, 예상외로 우리 준이 형의 선전이. 이번 게임도 준이 형이 1등을 했어요. 오! 네, 가장 첫 번째로 준이 형이 1등으로 포스트를 다 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와우 형. 1라운드는 꼴등이었지만 2라운드는 2등까지는 가겠다. 예, 불굴의 의지로 네, 2등을 했고요. 일단 빨리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넘어가보도록 하죠. 네. 넘어가보도록 하시죠. 가봅시다. 와, 미스터! 이거, 이거 첫 번째 불리한데. 아, 주니 팍! 첫 번째 순서입니다. 네. 저 에어컨 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약간 작은 환경에도 민감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풍 좀 막아주실게요. 여기서 마지막 게임 점수 올리기 제안 드립니다. 점수 올리기? 1등 하면 뭐. 7점? 10점? 10점? 2배? 7점? 2배? 1등 하면 7점이요? 1등 7점 어떠십니까? 7점? 15, 3, 1, 0. 15, 3, 1.
괜찮은가요? 나한테 전혀 좋을 게 없는 건데. 그렇죠. 한번 대인 배천 써드. 예. 예. 자. 오. 다 왔어. 어. 6초 2. 아, 자, 6초. 그렇게 했어. 오. 자, 동시 준비됐습니까? 네. 제발. 자, 동시 뒤집을 수 있는 기회예요. 시작. 오. 어. 명탈. 와, 진짜 아깝다. 저희가 분명 점수를 10점, 5점, 3점, 1점, 0점. 자, 감독님 사인에 따라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나왔다. 꼴등은 아니다. 꼴등은 아니야.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니 내가 딱 와가지고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배틀 나간대. 숨으로 빨려 들어왔어. 오케이, 자, 1등은 네. 결국 총 20점을 따낸 네. 준이 형 1등!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꼴등은 총 4점을 따낸 정관이 형이 4점이요. 네, 꼴등이 되었습니다. 자, 와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방금 네. 저희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등은 상품이 있습니다. 네, 와, 상품. 그리고 꼴등은 벌칙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귀띔으로 들었는데 꼴등은 벌칙 분장을 하고 클로징을 하기. 아. 그리고 1등은 1등이 상품이 있는데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네. 좀만 기다려보세요. 뭐야? 뭐야? 자, 세 개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 이게 다 형 게 아니에요. 자, 복불복인데 이거 뭐 예를 들면 자, 한 상자만 골라야 돼요.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만 골라야 돼요. 야, 하나를 주면 안 돼. 왜 상자를 고르래? 복불복이잖아요. 복불복.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은 약간 뭐 형이 고르고 싶은 거 골라 주시면은 네. 그거에 안에 들어 있는 걸 네. 가지시면 됩니다. 뭐 제가 골라 드릴까요? 아니요. 아, 맡겨보지 그래요. 그래. 아니면 병관 씨한테 맡겨볼게요. 네. 저는 이게 느낌이 좋습니다. 잠깐만 저희는 지금 또 이제 완벽한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습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최종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 내일까지 한 번 더 연습하고 이제 아 이제 진짜 이제 뭔가 실감이 나네. 슬슬 공연을 일본까지 와서 연습하니까 슬슬 하는구나 실감이 나고. 일단 봐요. 실나요. 서 있는 상태에서 노래가 나오는. 네, 그러니까 일단 오프닝 영상이 끝났습니다. 암전. 등장하는 거는 어디로 등장도 상관없고요. 그냥 그 조명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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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지마시대
이게 살짝 기다리는데 힘들지 않아요? 지금 와 이게 그냥 제가 먹어본 거의 소고기 중에서 당연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진짜 맛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영상을 담고 있지만은 솔직한 마음으로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노래 쓸 때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영상으로나마 와 진짜 맛있어요. 이건 뭐같습니까? 고기가 녹은 경험 태어나서 녹는다는 게 일본어 녹는다 Q가 녹는다 녹차 오이 마지막 인사해 다 넘어가 선수가 다니면 어떻게 돼? 행시 있어 하루이시오 오이시 하세요 하세요 너무 웃기네요 뮤지컬 TV 카논박스! 자, 네 여러분 대망의 기다리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에이스룸의 꼴등 김병관 군 나와주세요. 별빛이 내린다 예쁜데? 어 근데 진짜 잘 어울리는데 생각보다? 어려? 네. 다음에 이 컨셉 하실래요? 아니요. 자 소감. 아... 오늘 네.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 저는 언제 또 제가 이런 또 경험을 해보겠어요. 뭐 분명히 살면서 많이 하겠지만 또 이렇게 많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카논박스와 함께라면 많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이런 분장 네.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네. 이 모습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또 네, 만족스럽게 오늘 또 분장까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우리 병관군의 벌칙 또 분장을 이렇게 봐봤는데요. 너무 열정 넘치고 또 마지막 순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이 꾸며주시는 코너죠. 바로 어크루 코트바인데요. 벌칙 분장은 우리 병관군이 또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늘의 한마디는 아이디 마찬휘르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준비생입니다. 무사히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에이스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세요. 마찬 히르상 시험 잘 볼 거예요. 주켄 간바테네! 간바테네! 축하의 말이나 응원 메시지, 사랑 고백, 위로의 말 등을 오늘의 한마디에 신청해주세요. 카논박스 트위터 계정과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타쿠사노 코테쿠다사이! 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마찬 히르상!